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이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2022 K3 리그 9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당진 시민의 경기를 김해 운동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팀인 김해시청 축구단의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욱 골키퍼, 조영진, 홍승현, 마사토, 김은선, 하용주, 곽성찬, 주한성, 장은규, 마르코, 제갈재민 선수가 자 원정팀 당진 시민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인수 골키퍼, 김호준, 김영한, 신민용, 명성준, 윤성한, 정영욱, 남윤성, 김민우, 황대현, 고석 선수가 나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 오른쪽 당진 시민 위치합니다.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당진 시민은 카운터를 노려야겠습니다. 네, 제갈재민 그대로 슈팅까지 한 차례 때려봅니다. 장은규와 곽성찬 오세 나왔어요. 와 이게 자, 네. 안 들어가네요. 자 지금은 이인수 골키퍼 일단은 슈퍼 세이브고요. 재차 세컨드 볼 찬스까지 내주지 않으려는 당진의 수비 성공입니다. 네. 당진의 코너킥 기회. 크로스 조금 낮게 그리서 반대편. 네. 자 끝까지 쇄도를 해봤던 김민우 선수인데 당진도 조금씩 기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킥은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 선수들이 너무 겹쳤어요. 네. 먼 거리에서 살짝 굴절. 이인수 골키퍼의 손에 맞고 아웃됩니다. 자 지금 패스를 이어받았습니다. 최종훈 그대로 높게 세컨드 볼 들어갔습니다. 당진 시민 드디어 앞서갑니다. 원정팀의 선제골입니다. 와 지금은 한 번에 안쪽으로 전개됐던 크로스가 일단은 이주 골키퍼에 맞고 나왔는데 네. 이 쇄도하던 황대현 선수의 네. 득점으로 일단은 앞서가고 있는 당진이에요. 와 이렇게 한순간에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네. 선수에게 좀 둘러싸여 있었나요? 뒤쪽 세컨드 볼 네. 하영주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자, 하영주 선수가 이런 중거리 한 방이 있는 선수인데 지금은 약간은 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일단은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네. 자, 팬텀 드리블 이후에 왼발 크로스 옵니다. 반대편! 네. 와, 지금도 순간적으로 골문 쪽으로 빠르게 쇄도했던 박기동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크로스 각도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와! 들어갔어요! 박기동! 그대로 뚫어버리는군요. 자, 나 지금은 내 교체들은 내 오창범 선수거든요. 네, 오창범 선수거든요. 오창범 선수가 와 정말 벼락 같은 헤더 득점을 와, 네.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짧게 올라오는 코너킥이었는데 오창범 선수가 너무나도 움직임을 잘 가져갔고 네. 돌려놓는 헤더까지 완벽했습니다. 와 지금 자 오른쪽 코너킥 주한성이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감겨줍니다. 헤딩! 와! 김경구입니다. 자, 교체에 들어온 두 선수가 모두 골을 합작하고 있는 김해시청이고요. 앞서서 이 당진 시민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만은 김해시청의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이 순간 깨어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김경구의 득점. 오늘 윤성효 감독이 오창권과 김경구 모두 교체 카드지 않습니까? 네. 이 어려운 경기를 김해시청이 조금씩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지공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진의 밀집 수비 막혔는데 어쨌든 지공이 아니라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또 하나의 해법을 찾았다는 것이 김해시청 이 한 골보다 더 값진 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재 벤치 여러분 함께 보셨죠? 네. 이 득점과 함께 김해시청은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아, 토너먼트 아닙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갔는데 지금도 김해시청의 프리킥 기회. 네. 또 킥이 좋은 선수들이 김해에는 여럿 있죠. 주한성과 장은규가 준비합니다. 주한성! 주한성! 주한성이 터집니다. 이 선수가 김해시청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와 김해시청은 정말 주한성이 해결해 주네요. 이 골은 정말 이번 시즌 K3리그를 통틀어서 베스트 골 후보 단연은 들어야 되고요. 윤성효 감독의 김해시청은 이제 승리까지 9부 능선을
넘어섭니다. 자, 이 골은 정말 김해 시청의 이 기분 좋은 분위기,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승을 눈앞에 두는 김해 시청 축구단입니다. 네. 황대현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김해 시청의 또 윤성현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정말 대량의 선수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 또 그에 맞게 교체에 들어온 오창건과 김경구가 골을 만들어냈고 네. 또 마지막 마침표는 김해 시청의 프랜차이즈 스타 주한성이 해냈습니다. 자.